하나조이님 안녕하세요. 와 플로피 디스크 보소. 태초부터 인간과 마물은 네, 안녕하세요. 다른 영역에서 공존해 왔다. 오프닝 보고 그리고 시작합시다. 지금 어둠의 힘을 얻은 마물들의 침략이 시작된다. 전설은 시작된다. 저것이 조선의 사무라이인가? 와. 당했다. 그냥 시작하자고요. 요것만 보고 갈게요, 요것만. 뭐야, 적들이 저렇게 저 헤트하메트처럼 마치. 네. 오, 근데 한 명이 당해버렸네. 안돼 와우모.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와.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테마전설이죠. 테마전설 1이고요. 이 게임 네, 어제 그저께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쭉 한번 달려봅시다 같이. 네. 자. 응? 나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여기 있지. 없는 줄 알았네. 세이브 파일 날라간 줄 알았어. 살짝 쫄았잖아. 와. 네, 와숭이님 안녕하세요. 살짝 쫄았어. 여러분들, 제가 음악을 임진록을 그냥 계속 틀까요? 아니면은 네, 주라기원 시즌 2 더 랭커 네, 음악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 틀까요? 아니면은 록맨 음악을 틀까요? 록맨 음악도 있거든요. 임진록 2가 없어요 지금. 둠도 음악 있거든요. 둠 1하고 2하고 악튜러스 OST 파렌드 스토리 2 이스트 스페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입으로 불러달라고요? 아... 부금이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부금 없이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심하다 그러시면은 제가 임진록 부금 다시 틀게요. 오케이. 노래 불러달라고요? 봉황의 깃털 어떻게 구하죠? 그때 봉황의 깃털 구해달라고 했었죠, 이 친구가. 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분수대 앞에 가가지고 주문을 외우면 봉황의 깃털을 얻으러 갈 수 있대요. 여기로 가줍시다. 뱅뱅뱅 한 번만 불러달라고요? 뱅뱅뱅! 약선물을 마셔줍시다. 별거 없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동굴의 박쥐 짜증난다고요? 전사들의 핏물이 강을 이루네. 그대의 마법이 아직 이르지 못하였도다. 마법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저께 들었던 걸로는 마법이 40 이상이었나?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쿠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쿠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발더스 게이트 같은 장르예요. 혼자서 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동굴한 워프.
자, 이걸로 갖다 싸워줍시다. 됐다. 여기는 또 뭐야? 어디나 연결이 돼 있네요, 또. 길이. 물약 빨아주고. 됐다, 잡았다. 네, 천나님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뭐라고 하는 건지. 아따뚜!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막아야겠다. 얘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분명 한국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책사 없는 것 같아요. 책사님 온다고 그랬는데, 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물약 하나 먹어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 진짜 뭔 뜻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한국말 맞아? 책사분 누구신가요? 빠박박인가? 네, 빠박박님? 이신데? 아, 죽을 뻔했다. 씨. 와, 얘 센데 생각보다? 와, 그냥 공격으로는 못 잡겠네요. 그냥 공격으로 잡기 힘들고. 아따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아따뚜 거리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도 막아야겠죠? 물약을 너무 많이 쓰는데, 여기. 아,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가 마법이 40 이상이 아니면은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얘가 별로 없는데 지금. 근데 무기 부서지잖아요, 무기. 네, 파란 고추님 안녕하세요. 마법 올려주는 반지 끼고 들어와도 돼요? 그렇군요. 오, 뭐야. 아이고, 실수했다. 아따뚜! 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 여기 좀 나중에 들어갑시다. 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퀘스트부터 할게요. 용의 눈물 찾기. 용의 눈물 이거는 했죠? 그리고 120년도에 샤이닝한테 퀘스트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120년 되기 전까지는 일단 퀘스트가 요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얘한테 말 거는 거. 아니요, 노래 안 불렀어요. 네네, 테마 전설이에요. 용의 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법약을 계속 만들어 테마사들을 도울 수 있겠군요. 자, 그 보답으로 어떤 것을 들어줄까요? 정령술, 화벽구슬, 화탄술, 회복술 중 원하는 마법을 바로 연마시켜드리지요. 자, 화탄술을 갖다가, 네, 연마를 해줍시다. 화탄술. 자, 원하는 마법의 레벨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도력하는 테마사가 되시길 잘 가세요. 네. 네. 미스터 프레지던테 하셨어요? 프레지던테? 안녕하세요. 여기 세상 뭐죠? 모든 물건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모든 물건이 있대요. 왜 여기 쓰레기 같은 거 밖에 없어? 뭐죠?
장비 팔 거 없고요. 뭐죠? 아이템 구이. 생명수 조금 구입을 해줄게요. 이거 치트 안 쓰고 깨기 어렵다고요? 이거 다음에 무슨 퀘스트가 있는지 마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내 책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일단 마을 둘러보면서 그 애들하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퀘스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주변의 상황에 대해. 요즘 마을 주변에서 마물들이 자주 나타나서 걱정이죠. 누군가 그 마물을 먹당 처리해준다면 좋을 텐데. 물론 마물 사냥꾼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현상금이 만만치가 않죠.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저리하는 건데. 마을 주변에 마물들이 나타나면서 요즘 마물 사냥꾼이 무척 늘어났죠. 당신도 현상금을 노리고 온 마물 사냥꾼이 아니오? 마을 근처의 숲으로 가면 아마도 마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혹 다른 마물 사냥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용등 계곡에 있는 북계 성굴을 성굴문 주위에는 가지 말아요. 그 안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자, 통곡의 검에 대해 물어보도록 합시다. 통곡의 검이라 그런 거라면 당연히 이 대장장이한테 물어봐야죠. 이 마을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 했다면 그건 큰 실수를 할 뻔한 겁니다. 게다가 한때 마물과의 큰 싸움까지 경험했던 나로서는 말이죠. 그땐 정말 나도 이름을 정말 떠쳤었는데. 아 통곡의 검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통곡의 검. 그 검은 절대 평범한 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도 알고 있겠죠? 야 여기서 뭐 어쩌라고? 어? 야 통곡의 검에 대해 뭐 물어봤는데 뭐 지 얘기만 하고 앞 얘기도 안 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지 저게? 네? 어디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가셨나보네? 일단 나갑시다 여기서 태룡. 잠깐만 맵 보고 나가자. 맵 보고 맵 보고 지금 북계성구 여기로 가지 말라고 했었죠? 일단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려나. 비선마을, 북계성마을, 서영마을. 일단 서영마을부터 가가지고 차근차근 둘러보면서 퀘스트 있는지 봅시다. 왠지 열받는데? 블랙 걸어버릴까? 왠지 열받는데요? 자 서영마을로 갑시다. 네? 오케이. 뭐죠? 뭐죠? 네? 뭐긴 뭐야 사람이지. 자 마을 촌장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 맛있다. 아 요즘 물에다가 자꾸 생강을 넣어가지고 생강맛이 엄청나. 뭐죠? 뭐죠? 이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에 대해 물어봅시다. 전설이라 이 조그만 마을에 마땅히 전해 내려오는 전설. 뭐 전설이야 할 것까지 없고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인데 그거라도 듣겠소? 하잇! 뭐 그렇게 궁금하다면야 별건 아니고 과거 악마들과의 처절한 전투가 끝나던 무렵이라고 하오.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 무사가 이쪽으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왔었다고 하더군요. 아 이거는 저번에 그저께 봤던 거였죠? 그냥 뭐 전설의 기사가 여기 왔다갔다 이렇게 썰푸는 거죠.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뭐냐 놀다 왔는데 가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했어요. 이거 틀딱 게임 아닌가요? 틀딱 게임 아니에요. 와 수마도? 수마도 이거 뭐지? 공격력 47? 좀 높은데 비싸구만. 전사의 갑옷 이런 거 필요 없고. 배그도 못하면서 배그하냐고요? 에이 못해도 할 수 있죠.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 너무하네. 자 사사노베 얘는 뭐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만 네? 하네 얘들은. 자 여기 아이템 상인한테도 한번 말을 네?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을 주변에 대한 대화.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쯧쯧. 그렇다면 그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황천강 주변에는 이미 마물들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예전에야 활발하게 건너다녔지만 언제부터인지 괴물들이 황천강 주변을 모두 메워버려서 황천강이 점령된 이후로는 전혀 사람들의 왕래를 못하고 있죠. 강을 건너기는 건너가는 거야 당신 마음이겠지만 부디 조심하세요. 벌써 이 마을에도 희생자가 꽤 있었으니까. 아니 뭐지요? 뭐 별거 없네요. 네. 여기는 아직은 퀘스트 이거밖에 없고요. 서영 마을에는 무슨 퀘스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다른 마을로 가줄게. 북계성 마을로 가줄게요. 저 다 잘하죠. 웬만한 거. 웬만한 거 다 잘하죠. 배그 어제 했는데 계속 한 판도 빠지지 않고 계속 10등 안에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몇 판 안 해가지고 1등을 못했어요. 친구랑 듀오 했는데 6명이 모여가지고 네 4명에서 스쿼드하고 저하고 다른 애 한 명하고 해가지고 듀오를 했거든요. 지금은 치트 풀렸나? 잠깐만 치트 풀렸는지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은 치트 풀렸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치트 풀렸나 잠깐만 볼게요. 치트 풀렸네? 치트 풀렸어요. 치트 풀렸어. 치트 풀렸어. 좋은 거 같이 보자고요? 아,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플레이 하시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갓겜이에요. 뭐지요? 마물들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이템 상인한테. 글쎄, 마물들이라. 우리 마을에는 그들이 많지 않지만 가끔 출현하죠. 물론 그 마물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잘 알 수 없네요. 저도 그게 궁금하다는. 아, 그리고 서촉강의 대룡강 주변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특히 무서운 마물들이 많거든요. 동쪽의 성에 대해 물어봅시다. 동쪽의 성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동쪽 주변에는 결계가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결계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원래 북계성은 제1차 마도전쟁 때 인간계의 중심 세력이 결집되어 있던 곳이죠. 인간계와 마물계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기 전에 마물계는 이 북계성을 총공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북계성의 왕이 북계성을 함정으로 이용 모든 적을 끌어들이고 성을 봉인해 두었답니다. 그 뒤로 북계성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죽음의 지역이 되었죠. 부금 틀어달라고요? 부금 제가 새 부금 받아놨는데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여러분들 들을만한지 평가해주세요. 오늘은 또 이제 라그막으로 갔다가 이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 게임 음악 없어요. 보니까 음악 없는 것 같아요. 바람소리만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진록 부금 틀어놨었거든요 저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라기 원시전 부금 좀 틀어놓을게요. 자, 주인간의 주인과 계속 대화를 해봅시다. 음악 있었다고요? 음악 있다고요? 근데 왜 이건 내 건 왜 안 나와? CD 갖다가 깔은 건데 이거? 아 이거 그거는 제가 따로 틀어놓은 거예요. 임진록 음악 틀어놓은 겁니다. 네, 임진록 부금이에요. 이거 CD로 갖다가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이 무조건 있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된 거였으면. 근데 없는 거 보니까 이 게임 자체 음악이 없나 봐요. 오, 관심 있어요. 수련이면 당연히 적과의 전투겠죠. 동굴 안에서의 수련입니다. 그곳에서 마물들을 처치하면서 많은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소리 좀 줄여놔야겠다.
보조전 부금 듣자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딱 바로 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단장 연말을 하죠. 그래. 뭐야? 여기로 옮겨주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오, 야, 왜 나 혼자만 이동시켜줬어? 오, 잘 싸운다, 잘 싸워. 오, 잘 싸우는데 생각보다? 오, 씨, 뭐야. 아무나 어울리는 건 의천도령기나 만국전기 부금이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라그막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주라기 원시전 부금입니다. 네, 약 먹었어요. 마법은 좀 많이 다네, 맞으니까. 죽여 죽여! 아, 뭐야! 마법 왜 이렇게 세? 그냥 반피가 훅 까이네? 잠깐만, 다른 애들 들어올 수 있나? 뭐 이렇게 세? 아, 돈도 내야 돼? 씨,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가, 이 치사한 녀석들. 돈을 내라고 하네? 치사하게. 동료들 다 클릭하고 가야지 한 번에 갈 수 있다고요? 이거 핫한스 여기 배워줍시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스탯 준다고요?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좀 센데? 적들이? 뭐죠? 자, 점을 봐주세요. 상자 속에 원한이 있대요. 뭐지? 네, 피넛도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무니 가마루 왕정이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요? 별로 안 싫어요. 북계성 마을에 있었나 아까 전에? 그게? 아까 그 퀘스트가 북계성 마을에 있었죠? 그럼 가봅시다. 여기지? 여기지. 관심 있어요. 그래, 2000동? 와, 돈을 2000원이나 내야 된대.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6000원 내야 돼요. 6000원 총 3000원. 임진록은 했었죠. 네,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이거 아이템 좀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아이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양면마도 이거 파면 안 되고. 뭐죠? 성령수 이런 거 팔고. 활명수 이런 거 팔아주고요. 하신기 팔고, 명원기 팔고. 뭐죠? 얘는 뭐 팔 거 없죠? 수사는 팔 거 없고. 네? 뭐죠? 가마로 강정은 안 매운 게 맛있어요. 안 매운 거 두 개밖에 없을걸요?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설명서 팔아주고, 쓰레기차 팔고.
사진기 팔고. 네. 자, 돈을 이제 나눠줍시다. 돈을 이제 나눌게요. 돈 500원 있지. 주고. 여기 세이브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얘가 먼저 들어가자. 좋습니다! 가자고! 조용화 레벨 23, 24네요. 우리 상대만 해. 알아서 잘 싸우고 있죠? 알약이 능력치 올려줘요. 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와, 죽을 뻔했어. 야, 야, 잠깐. 네? 저 자식, 와, 저거 되게 위험한데? 저 서큐버스 엄청 위험한데? 와, 왜 이렇게 세? 와, 왜 이렇게 세요, 쟤? 와, 진짜 미쳤네? 와. 부트나 불 안 싸요? 아, 이게 능력치 올려주는구나. 와. 와, 이게 능력치 올려주는 거였어. 금강불개 쓰고 돌격해야 된다고요? 죽여, 죽여, 죽여. 네? 네? 네, 도망갑시다. 아, 너무 무서운데? 적들 너무 세. 유인해가지고 잡아줄게요, 유인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네? 삐졌다고요? 네? 뭐, 삐져요? 안 삐졌어요? 아. 죽여, 죽여! 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저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금강불개! 금강불개! 좋아! 금강불개 쓰고 돌격. 어? 야, 금강불개 써도 마법을 그냥 데미지 들어가네. 마법이어가지고 그냥 박히는데요. 누가 금강불개 쓰고 들어가래. 와, 뭐 이렇게 세? 아니 그냥 스쳐도 사망인데? 딜이 미쳤는데? 저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답 없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재생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
아, 못 막았어. 야, 막아줘. 오케이, 막았다. 일단 막았어요. 저거 이제 몸 리젠 되는 거 막았습니다. 이거 살 수 있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이거. 죽어서 로드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저의 와지컬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왔다 왔다. 야, 제발 맞춰봐. 어이씨, 돼지 같네. 잡았죠? 잡았어. 오우씨, 아파. 왓따뚜! 왓따뚜! 클리어! 잡았죠? 부활. 소생술! 호호! 아, 좋아. 잠깐만. 물량 하나 빨고. 회복술! 아,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아,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은 민첩 좀 찍어줍시다. 민첩 찍어주고. 얘도 체력 좀 올려줄게요. 체력 올려주고. 이거 써야겠다. 아이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능력치 1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이거 내 이림한테 줄게요. 이림한테 줘가지고 이림 써줍시다. 회복술이에요, 회복술. 이 게임 히톰이 있나요? 없을걸요? 야, 솔직히 서큐버스 같은 저 녀석들만 없으면은 뭐 별거 아니죠? 밥이죠, 밥. 여기서 마법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마법을 40까지 찍어야지 봉황의 깃털을 얻으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림한테 일단 마법력을 좀 투자를 해줍시다. 이림한테 마법력 투자해주고 민첩 이거는 얘한테 줄게요. 물약이 많이 없네. 근력은 그냥 얘가 다 먹어주면 될 것 같고. 마법 이거 줍시다. 지능은 누구한테 주는 게 좋으려나? 그냥 이름을 좀 많이 키워줄게요, 이름을. 네. 이름을 많이 키워줍시다. 이름한테 몰빵해. 후사한테 체력 주고요. 민첩은 얘한테. 네. 다 먹어주고 먹고 얘도 먹어주고요. 그리고 역해도 민첩 양 먹어줍시다. 여기는 세이브 좀 하면서 갈게요. 저기 세니까. 좋아. 이건 뭐야? 그대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람보다 빠른 그대의 능력을 일깨워라. 민첩이 증가했대요. 오, 뭐야. 지능 이거 내가 먹을게. 아, 진짜요?
대충 다 먹어. 죽여. 그대가 진정으로 정의로움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어떤 힘보다도 강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대가 믿는 것이 바로 그대의 생각이니라. 지능이 증가했대요. 뭐야, 말은 저렇게 하면서 겨우 지능 올려주는 거야? 네, 여기서 사냥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약 이것저것 먹입시다. 나오는 거. 아, BGM 신나는데? 저번에 했을 때 임진록 부금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주라기원 시전 부금으로 바꿔놨어요. 네, 주라기원 시전 부금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뭐야 이상한 놈 있어. 잠깐만 도망갑시다. 일단 파생녀 있네 또. 파생녀 또 어디서 재생되는 거 아니지? 일단 F 잡아. 죽었어. 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미쳤는데? 아, 도망가. 아니야, 이거 잡으면서 가면 돼요. 아이고, 실수로 물약 다 써버렸네. 와,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레드러. 아, 이거 유인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고되고 지친 나의 영혼, 이제 나의 연못에서 쉬려한다. 천기력 117성년. 연못에서 죽었어! 개 못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토 나와. 네? 어렵다니까?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이? 솔직히 서큐버스만 없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서큐버스가 너무 세요 딜이. 이거 어디다 쏘는 거냐? 자, 이거 일단 다 챙겨줍시다. 한약 같은 거. 네, 야생마니 안녕하세요. 그대가 진심으로 정의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어떤 힘보다도 강한 능력이 될 거래요. 잠깐만. 뒤로 빠져. 아니, 화면 안 보이는 데서 쏴야 된다니까? 치사한 녀석들이? 화면 안 보이는 데서 쏴 제껴 돼요. 체력 좀 올려주고요. 네. 지능 올려. 해박돌. 됐어. 네. 이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뭐 하고 있어요? 거기다 데미지가 약하면 모르겠는데 데미지 엄청 세가지고. 예, 민첩은 레닝한테 다 주자. 민첩 근력 다 줄게요 일단. 이거 지능이구나. 네. 됐어? 네. 회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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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스탯을 정할 게 아니라 몰빵 캐릭을 정해야 된다고요? 몰빵하는 거 별로 안 좋지 않나 근데? 잠깐만, 얘 마법 몇 시지 지금? 마법력 올려줍시다. 네. 아, 한 킬릭으로 몰빵해서 가능하긴 해요. 체력이 증가했대요. 모두가 성장하겠다, 공산주의. 그런 거였어? 자, 그런데 이거 무기 부서질 것 같은데? 느낌 안 좋은데?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 수 있죠? 독수리 깃털. 예, 이거 멀티 이거 일단은 제가 솔로로 플레이하는 거 깨가지고 깨고 난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 게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면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멀티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멀티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응? 서피올 수 있다. 목차. 근력 얘한테 좀 줄게요. 코만도스 멀티가 꿀잼이라고요? 잠깐만. 아, 웃는 소리 이거 너무 극혐인데? 아. 코만도스 멀티는 세이브로도 안 돼가지고 힘들지 않나요? 먹어주고. 네. 회복돌. 벌써 반 이상 왔다고요? 그래요? 네. 세이브하고 돌격. 덴근 더치키키. 고르세 고르세.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죠? 얘들아, 잘 좀 싸워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아, 죽었어! 얘부터. 야, 물량 없어? 물량 없어? 죽었네. 아니 이거 어떻게 깨? 아니 저기 계속 살아나는데 잠깐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저기 계속 살아나요. 뭐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화면 밖에 있으면 저렇게 공격하고. 아니 물약을 안.
아니요. 원래 부금 아니에요. 부금 없습니다 이 게임. 여기 어떻게 뚫지? 아 너무 어려운데? 답이 없는데 저거? 이거 원래 부금 없는 게임이에요. 저기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네. 네. 파밍하기에는 좀 안 되는 게 네. 파밍이 또 안 되는 게 이게 무기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부서져요. 그래야지 빨리 다 잡아야 됩니다. 저거. 그냥 졸라 쎄. 적들이. 적들이 미칠 듯이 세요 그냥. 회방돌. 밖으로 어떻게 나가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방법 있어? 잠깐만. 자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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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을 유인할 수가 없어. 그 뭐냐 원거리 공격이 있어가지고 저기. 저게 있어요. 저게 저 마녀가 찢는 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아 어디서 때리는 거야? 쏴 뭐해? 안으로 쓱 들어갑시다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적들이 계속 리젠데요. 저기 빨리 안 들어가가지고 저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면서 네 죽이면서 마법을 써줘야 되거든요. 아, 재밌나? 아, 진짜 그지 같은 자식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빨리 가. 소생술! 소생술! 어 살았어 살았어. 자 일단 괜찮아 일단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괜찮아. 아 아직까지 할만해요 아직까지 할만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회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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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저장. 여기다 저장. 제발. 오케이 하나 막았어. 오케이 하나 막았어. 일단 하나 막았어요. 예예 유인해가지고 잡자. 유인해서 잡자. 괜찮아. 막으면 된거야. 저기 아까 전에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들을 막아야 돼요. 이 구멍을 막아야지 몹이 리젠이 안됩니다.
저 구멍을 막으면은 잘 된 거야 지금. 네. 이렇게 클리어 해야 돼요. 아 잠깐만. 일로 와봐. 잡았죠? 오 다행이야. 도생군! 네. 됐어. 뒤로 빠져. 네. 아 진짜요? 일단 저장. 들어가. 아, 또 죽었어? 자, 로데. 네. 이거 오른 아 왼쪽에서 들어갑시다. 왼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왼쪽에서 들어가.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저 친구는 좀 불쌍하지만 네, 일단 내봅시다. 유인해서 네.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파고 들어. 빨리 파고 들어. 일단 얘 붙자. 막아. 엄지척 척. 아 막았다. 해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해냈어. 와무가 해냈어. 네. 아 그거 아니야. 잘못 썼다. 소생술. 일단 아이템 좀 다 챙겨줄게요 이제. 여기 다 막았으니까. 저거 됐다. 네. 살았다. 회복술. 이거 끝나면 보스 1999도 하자고요. 회복돌. 동방마을로 워프를 할 수 있네요 드디어. 오케이. 뭐야 다른 애들 어디 갔어? 들어가. 녹스가 재밌나요? 테마전설이 재밌나요? 녹스가 더 재밌죠. 녹스를 녹스하고 비교를 하려는 건 그건 좀 아니고. 충무공전 2 저번에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충무공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한 10분 하다 그만뒀어요. 자. 아니 당신이 그 행운의 사나이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샤이닝은 정말
좋은 교수감이지.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정혼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샤이닝이라는 내 여친을 얻었었죠. 그저께. 아무튼 빨리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오. 뭐죠? 그래? 형국제 13 언제 하냐고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는. 뭐죠? 자, 아이템 팔기. 할명수 하신기 정령원기 팔고요.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줘야겠죠? 뭐죠? 네. 뭐죠? 자, 이렇게 팔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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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깃털도 팔고요. 산삼은 팔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좀 사줄게요. 물약이 없으니까 물약 좀 사줍시다. 뭐죠? 10개 물약 10개 사주고 너도 물약 좀 사줘. 뭐죠? EBS 성인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소세행수울. 네, EBS 성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소생술! 소생술 참 멋있게 쓰죠? 할명수도 좀 먹어주고요. 자, 나오고. 네. 뭐죠? 사준 거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 맞긴 한데 일단은 이 게임 하고 있잖아요. 이 게임 끝나고 내 사준 사람들 거 하고. 그리고 삼국지 13 같은 경우는 쭈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연습 안 하면은 네, 엄청난 강점기 게임이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연습 조금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 한 달 내내 삼국지 13만 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정원을 했을 텐데. 어, 그래. 얘도 똑같이 얘기하네. 이거 반지 살 돈이 없는데. 일단 비선 마을로 갑시다. 네. 네. 뭐지? 주인과 대화. 이거 120년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네. 네, 마을 막 코딱지만 하네. 여기서 또 이제 뭐 퀘스트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뭐지요? 뭐지요? 네? 저 오른쪽 위에 그 숫자 적혀있는 게 IQ가 아니고 네, 연도예요, 연도. 뭐죠? 뭐죠? 아, 일단 수리도 해야겠다, 수리. 네? 대장장이 어딨어? 대장장이한테 네, 수리 좀 해줍시다.